안녕하세요. 노을님 진희입니다. 오늘은 오영수 작가의 대표작인 화산대기입니다. 오영수 작가의 작품 중에는 욕망의 순수성과 휴머니티의 지향을 밑바닥에 깔고 은근히 근대적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데요. 화산대기에서 그런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화산대기는 결혼한 둘째 아들네 도시집에 찾아가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그런 화산댁의 모습을 통해 삭막한 도시 생활의 비인간적인 이기성과 환경진화적인 농촌 생활의 공동체적인 순수성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화산대기 지연이 오영수. 3월 초순 어느 날 해질 무렵 꽃이 피기에 알맞은 보슬비도 화산대기에게는 사뭇 쌀쌀하고도 차기만 했다. 복수리는 이제 막 바로 이 집이라고 분명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도 화산대기는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쭈뼛쭈뼛 기웃거리고 망설이기만 했다. 아니었다. 아무리 따지고 생각해 보아도 자기 아들이 살고 있을 여염 살림집은 아니었다. 사실 봄이면 산나물이나 뜯고 가을이면 곡식대나 마련해서 둠에서 십리박 경주 가도 애쓰장 장이래야 떠내기 보따리 장사가 몇몇 모여드는 그 애쓰장에 갖다 내는 것이 고작인 화산대기로서는 높지에게 쌓아올린 블록담이라든지 페인트 칠한 판자문이라든지 또 그 안에 번쩍거리는 유리 창문들 이 모두가 무슨 관청 일테면 촌에서 보는 면사무소나 주재소 같기만 했다. 아이시그러 아이고 말고 택도 없데이. 화산대기는 이렇게 중얼대며 골목 밖을 내다보고 눈으로 복수리를 찾는 것이었으나 그렇지 않아도 바쁘다고 서둘던 복수리가 여태껏 거기 있을 리가 없었다. 화산대기는 그만 가슴이 덜컥하고 불안했다. 골목 밖으로 쫓아나왔다. 숱한 사람들이 오고 가긴 했으나 복수리는 없었다. 어째하고 집가증 없으면 일을 어째하고. 화산대기는 발버둥을 치고 또 되돌아 들어왔다. 쭈뼛쭈뼛 문틈에 눈을 대고 집안을 또 한 번 골고루 살펴보았으나 역시 아니었다. 비오는 날이라 빨래는 그만두고라도 장독간이 보이거나 하다못해 그런 무더기라도 있거나. 화산대기는 돌아섰다. 내 사고만 진찮은 짓도 했지 그러 어찌하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울고 싶었다. 반나마 흰머리에 보슬비가 거미알처럼 얹혀 흰머리가 더욱 많아 보이고 대추시 같은 눈꼬리에는 제일 눈물이 괴었다. 가로퍼진 집세기가 축축히 젖어들어 아슬아슬 춥기도 했다. 낡은 삼베 보퉁이를 갓난이처럼 가슴 패기에 축혀 올리고 후줄그레한 배치마를 처녀 모양으로 꼭두머리에 뒤집어 쓰고는 한 손으로 턱 밑에 꼭 잡았다. 초라한 행색이 나위 없는 얻어먹이다. 빗방울이 제법 굵어졌다. 화산대기는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판자문 처녀 밑으로 올마섰다. 이때 갑자기 또르르 하고 안으로부터 문이 열렸다. 그와 함께 젊은 여자가 박지호산의 조사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화산대기는 주춤하고 옆으로 비꼈다. 여자는 화산대기를 보자 무슨 말을 할 듯 할 듯 하다 말고 돌아서서 문단속을 하기 시작했다. 얄구저라 역시 여염집이던갑에 하니 화산대기는 그만 가슴이 설레었다. 아들네 집이 맞았던가? 그러면 이 새댁이가 혹시 며느리가 아닐까?
그러나 화산대기는 이내 머리를 살레살레 흔들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화산대기가 믿고 있는 한 막내 며느리는 첫째 머리부터가 아니었다. 불에 그을린 삽사리같이 저런 흉참스런 머리가 아니었다. 옷만 하더라도 남성네들이나 입는 샷새에다 복도 말도 없는 몽당 치마를 두르고 함부로 문 밖을 나다닐 그런 본데 없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더구나 될 말이 아닌 것은 연지볼이 붉은 것이었다. 여자가 연지볼이 붉고 보면 팔자가 사납다는 것을 화산대기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언제 한 번이라도 막내 며느리를 본 적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화산대기는 4년 동안을 보지 못한 막내 며느리의 모습을 그렸다. 이러려니 저렇게 생겼거니 하는 동안 화산대기의 막막 속에는 움직일 수 없는 한 영상이 뿌리 깊이 박혔다. 그것은 언젠가 산소를 다녀간 기미간 내 맏며느리 바로 그대로였다. 일테면 곱다랗게 낭자를 하고 쑥색 치마에 흰 소고리를 입었다. 옥양목 버선을 옥색 고무신에 송편처럼 담아 신고 그리고 환대백이 핸드백을 살포시 꼈다. 두메 사람들이 핸드백을 한 것은 기미간 내 며느리를 위시해서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또 마음 한구석에는 행여나 하는 불안이 없지도 않았다. 보이소 새댁이여, 혹시 돌이라는 사람 모르겠는겨? 돌이란 막내 아들의 애명이었다. 문패에는 박석근이라고 쉬었다. 모르겠어, 그런 사람. 유독 개소에 힘을 넣은 앙칼진 소리다. 화산대기는 비로소 마음이 탁 놓였다. 그러면 그렇지. 아들 이름을 모르는 바에야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밖에서는 잠가지지 않은 문을 새대기가 연신 덜그덕거리고 있는 것은 분명 화산대기를 경계하는 것쯤 눈치 못 차릴 화산대기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딜 어떻게 간달 수도 없다. 돌이고 새고 이 동네는 그런 사람 없어. 그러고는 연송 힐끗힐끗 화산대기를 쏘아보며 새대기는 골목 밖으로 걸어나갔다. 하기야 요즘 부쩍는 무슨 박물장순이 동냥아치니 얻어먹이니 하는 손버릇 사나운 늙은이들이 없지도 않기는 했다. 새대기는 골목 밖에서 큰 길로 꺾이면서 또 한 번 힐끗 돌아보았다. 화산대기는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꼬라지 값에 누굴 도둑으로 하는가 배 아니 꼬운 거. 참말이지 둠에서는 들 일이 한창일 무렵이면 개나 닭들만이 남고 방문조차 열린 채 마을은 껍질처럼 빈다. 그래도 도둑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화산대기는 귀때기 새파란 젊은 것의 하는 짓이 정말 아니 꼽고 괘씸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괘씸한 것은 복수리였다. 채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나무집을 대주고 가버렸으니 화산대기는 그야말로 저문날 길듣던 나그네였다. 화산대기는 큰 길에 나가보기로 했다. 도둑 혐의도 안입고 왔지만 행여 아들을 만날까도 싶었다. 그새 아들이 지나가지나 않았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자 화산대기는 또 가슴이 덜컥했다. 주척주척 걸어나갔다. 그러나 채 몇 걸음 가지도 못하고 그만 길복판에 발이 붙어버렸다. 아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추시 눈을 수없이 깜빡거리면서 보고 보았으나 분명 아들이었다. 화산대기는 그만 목이 꽉 메었다. 말보단 눈물이 앞섰다. 그새 아들은 화산대기를 비켜 서너 걸음이나 지나갔다. 화산대기는 그제야 야야. 아들은 힐끗이 돌아만 보고는 또 그랬다. 모르는 모양이었다. 내다 야야.
화산대기는 비로소 뒤집어 쓴 치마를 훌쩍 걷어내렸다. 아들은 눈부터 뚱그려졌다. 화산대기는 아들 앞으로 다가섰다. 아들은 완연히 당황해했다. 길 아래 위를 살피면서 어쩐 일인기요? 화산대기는 애원이나 하듯 목맨 소리로 보고 싶어 왔다. 아들은 잠깐 동안 무엇을 망설이고 나서 들어갑시다. 그러고는 앞을 서서 바로 아까 본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무슨 관성 같은 집도 화산대기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아들을 만난 반가움보다 수세미처럼 엉클리는 심사를 주체할 수 없었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너덧살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말그러미 화산대기를 바라보고 아버지, 이거 누구? 응? 화산대기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손녀 딸이다. 할매다. 우리 할매? 아들은 맥없는 대답을 하며 헌고무신 한 켤레를 내왔다. 화산대기는 근래로 터실터실 분발 뒤꿈치 더더기를 훔치며 그렇게 나고는 처음 보니 하는데 아들은 손끝에 집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렸다. 고무신이 대견차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길 걷는 데는 집세기가 고작인데 하니 아직 날도 안 드러난 집세기가 화산대기는 못내 아까웠다. 다다미 방도 어색했지만 눈이 부시도록 번들거리는 어롱이 두 개나 놓였고 그 옆에는 안정키만한 경대도 놓였다. 벽에는 붉기 없는 모세꽃들이 주르르 걸렸다. 모든 것이 낯선 것들이었다. 모든 것이 손도 못댈것 같고 조져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다. 옷은 어디가 구들목이며 어디 어떻게 앉아야 할지 마치 종이 상점방에 불려온 것처럼 앉을 자리부터가 만만치 못했다. 화산대기는 망설이기만 했다. 방바닥만 내려보고 생각에만 잠겼던 아들이 고개를 들고 대관절 어째 왔는기요? 화산대기는 아들이 건네는 이 한마디가 무슨 구원이나 받은 것처럼 반가웠다. 비로소 앉을 수가 있었다. 다동 김생은 둘째 아들 복수리 말이다. 모르나와. 화물차 조수로 댕기는 와 아이라. 그래 복수리가 수실로 왔다가 하룻밤 산다면서 두메에 왔길래 부랴부랴 따라왔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화산대기는 거울에 비친 아들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많이도 축이 났다 싶어 안타까웠다. 형님은 폐난기요. 신형 때문에 무시로 걱정이다. 요즘에는 온 보름 동안이나 앓고 누워서 니 말을 했었더라니. 뭐라고? 죽으니 죽는 줄 알겠나? 부모 지사를 아나? 장계를 드니 기배를 하나? 형제도 소양없다면서. 이것은 맏아들의 말인 동시에 화산대기 자신의 의사이기도 했다. 이거 우리 할매 아이다. 하고 손녀는 짜증까지 내며 제 아버지를 조른다. 화산대기는 혀를 쩍쩍 차고는 손을 내밀며 나하고는 처음 보니 이리 오니라 보자. 그러나 손녀는 제 아버지 등 뒤에 살그머니 숨어버린다. 아들은 볼수록 많이도 달라졌다. 우선 우둘우둘하던 얼굴이 볼이 들어간 대신 광대뼈가 붉어졌다. 딸기 없는 꼴이 더욱 안타까웠다. 니 어디 아프나 얼굴이 많이도 축이 났다. 화산대기는 젊은 사람이 저토록 딸기가 없고 보면 필경 신양 때문이라 싶었다. 복대는 꼭 와서 개나 한 마리 소복해라. 아들은 언짢은 얼굴에 더욱 주름살을 짓고 내 걱정은 말고 신양 있는 형님 걱정이나 하소. 한동안 또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며느리가 돌아온 모양이다. 손녀가 뛰어나가고 아들이 당황하면서 뒤따라 나갔다.
화산대기도 한쪽 정강이를 세우고 몸을 도사렸으나 설레는 가슴을 어찌할 수 없었다. 벌써 눈밖에 벗어난 며느리였다. 그러나 시어미로서 제법 잘잘못을 탓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의 화산대기 심경으로서는 어림도 없었다. 우선 며느리의 인사줄을 받아야 할 것만 생각해도 안전자리가 바늘방석 같았다. 아들이 들어오고 뒤따라 며느리가 들어왔다. 화산대기는 더욱 몸을 도사렸다. 며느리는 선체로 눈을 내리감으며 아까는 어머인 줄도 모르고 괜찮다. 화산대기도 낯을 외셨다. 서로 욕하다 들킨 때처럼 민망하고 딱한 동안이었다. 다행히 서론하지 않았다. 이윽고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가서 화산대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은 정시 말이 없다. 이천대 박손이 죽었다. 모르제? 장구라기 데리고 이천댁도 살기가 말이 아니다. 붓들이가 장계를 갔다. 색시가 수수하고 들릴도 잘하더라. 그런데 야야, 내가 온 김에 안사돈을 한번 봐야 안 되겠나? 아들은 그만 길을 펄쩍 내면서 뭐라카는겨 넘세시럽구로. 화산대기는 뭔가 남세시러운지 알 수가 없었다. 저녁상이 들어왔다. 둘레상이었다. 화산대기는 손녀하고 마주 앉았으나 우선 외시 같은 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밥은 추석 명절 때나 아니면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다. 싼지가 고춧가루 두 승인데도 마음이 아팠다. 가슴이 지진 것도 일테면 오거지나 넣고 국물을 흥덩하게 잡아 늘리지 않은 것도 불만이었다. 된장 특수벌레가 놓이지 않은 것은 더욱 그랬다. 남중네가 아무리 돈벌이를 잘해도 안살림을 이래 살았어야 백날 가도 논안떼기 못 산다 하니 화산대기는 밥맛이 없었다. 그보다도 더욱 참지 못할 것은 아들 밥그릇이 작은 데다 시울나붓이 담은 밥이었다. 시상에도 장정 밥그릇이 이게 먹고 이래 먹고 우째 기운을 하노. 화산대기는 그만 아들 밥그릇 쓰다 자기 밥을 떠다 붙이고 우기고 하며 그렇게 탈기가 없더라니. 아들은 밥을 씹다 말고 그만 버럭 성을 내면서 아 와이래 쌌는겨 구창캐시리. 며느리는 눈에 물을 세우고 어데 밥이 없어 그런기요? 아들은 떠붙인 밥을 도로 떠넘겼다. 화산대기는 애미 자식 간에 밥도 붙인 게 뭐 그리 허물이며 성날 끈고 하니 그만 왈칵 소름 같은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겨우 밥덩이로 삼켰다. 화산대기는 저질이 서툴려 숟갈로만 먹었다. 숟갈 밑에는 꼭꼭 왼손을 펴 받쳤다. 화산대기는 아들과 마주 앉고 며느리는 저만치 떨어져 양말을 끼웠다. 모두 말이 없다. 손녀만이 제 아버지 등에 매달렸다. 제 어미 젖 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하는 것을 눈으로 쫓고 있던 화산대기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내 정신 봐라. 그러면서 옆에 둔 보통이를 끌어당겨 풀기 시작했다. 듣게 기운 꾀재재 때묻은 버선을 드러내고 검은 보통이를 또 하나 드러냈다. 드러낸 보통이를 풀어 헤치고 아들과 며느리 어중간에 밀어놓으며 묵어보아라 꿀밤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놓으니 좀 딸딸하다만. 그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이 아가 하도 즐긴다 싶어 해왔다. 별 맛은 없어도 귀한 거니 묵어보아라. 며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싹할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보던 손녀도 그만 폐폐하고는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고나겠다.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구마.
이래서 화산대기는 미어트를 두고 벼른 아들 내시비였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할 사이도 경황도 없었다. 후끈후끈한 방에서 고나면 입은 채 굴러자던 습관은 휘높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 바른 문이며 싸늘해 보이는 횟가루 벽이며 다다미방이 잠을 설레었다. 화산대기는 자꾸만 쓸쓸했다. 무엇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자식도 강보의 자식이지. 쯔쯔. 돌아눕는다. 걷는 방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저거 좋으면 그만이지. 또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본다. 그러나 잠 대신 화산대기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낡은 초가집이다. 빈대피가 댄잎처럼 긁힌 토벽, 매주 뜨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갈자리 방에 아랫돌이 벗은 손자들이 제멋대로 굴러자고 쑥물 사발을 옆에 놓고 신을 삼고 있는 마다들, 갈퀴 손으로 누더기를 깁고 있는 맏며느리, 화산대기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아들의 등을 쓰다마 기침을 내려주고 며느리와 무릎팍을 맞대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만 같다. 또 뒤쳐 눕는다. 아무리 시애미가 시애미 같지 않기로니 처음 보는 시애미에게 인사절도 없이 본바 없는 것 같으니 그래도 마실 사람들은 작은 아들 돈 잘 벌고 하리깔레 매놀이 보았다고 부러워하더라만 시상스럽고 가시롭다. 지가 탈기 없는 것도 신양기 있는 것도 다 기집 탓이지 뭐고. 여태껏 땅 안 떼기 못 사는 것도 안살림 잘못 사는 탓이지 뭐고. 화산대기는 눈꼬리만 따갑고 잠은 점점 멀어갔다. 지만 하더라도 일본서 근 10년 만에 나왔으면 그만 지 형말대로 농사나 짓고 수더분한 색시나 골라 장가들었으면 등 따시고 배부릴 거로 뭐 공장을 하느니 하고 날뛰 댕기더니 화산대기는 어서 날이 새면 싶었다. 잠도 안 오거니와 아까부터 뒤가 마려운 것을 참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은 언제 셀지 모르겠고 뒤는 자꾸 급해왔다. 화산대기는 참다 못해 조심조심 더듬어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다시 더듬어 밖으로 나갔다. 비는 그쳤고 갈라진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다. 뒷간이 있음직한 곳을 이리저리 찾았으나 없었다. 집안을 두 바퀴나 돌았으나 뒷간은 역시 없었다.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화산대기는 뒷간이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 일이 급해서 그만 어수룩한 담 밑에다 대고 뒤를 보았다. 한결 개분했다. 문살만 훤하면 나와서 뒤본 자리를 챙기리라 마음먹고 다시 들어왔다. 화산대기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날이 활짝 샜다. 아들 내외가 깰까 싶어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다. 뒤본 자리는 공교롭게도 돌가루로 마련된 수채였다. 수채는 앞집으로 통했다. 아침에 봐도 역시 뒷간은 없었다. 삽을 찾아보았으나 삽도 없었다. 화산대기는 결국 부엌에서 물통과 비를 가져다 물을 붓고 비로 쓸어내렸다. 말끔히 쓸어내렸다. 그러자 담 너머에서 수근수근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어느새 담 위에 손을 걸고 열대여섯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눈을 셀쭉거리며 보소, 운 늙은이가 너무 집으로 똥을 내루는겨, 야? 야이구지라, 벨꾸라지 다 벌써. 그러자 또 다른 아낙네 소리가 쨍 울리듯이 넘어왔다. 운 늙은이고, 어? 야마리가 빠졌지, 그러. 당장 와서 치락해라. 똥치소, 야? 이거 무신똥이 시커먼노 사람똥가 소똥가
이건 또 굵직한 남정네 소리였다. 화산대기는 어떤 욕이고 창피든 괜찮았다. 다만 아들 내외가 알까 싶어 그것만이 조바심이었다. 서희야, 대강해라. 내고 가서 지마. 화산대기는 물통과 비를 들고 앞집으로 갔다. 꼭 같은 수채였고 수채 옆에는 우물이 있었다. 옷은 부삽을 빌려서 똥을 쓰르다. 공동으로 쓰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똥을 끔찍이 알고 똥을 주무르다시피 하고 살아온 화산대기는 똥을 치면서도 똥이 그렇게 야단일 바야 어째 뱃속에 넣고 견디는고? 똥으로 키운 푸성귀는 어찌 묵는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번이고 물을 붓고 쓸었다. 그러자 칫솔로 이를 닦고 있던 목이 굵직한 남성네가 늙은이 어딨소? 예, 둠에 사는 촌 늙은입니다. 이 집하고 어찌 되오? 화산대기는 목구멍까지 나온 말을 되삼켰다. 아들이요, 딸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는 사람인데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남성네는 갑자기 말이 거칠어졌다. 그래, 촌 늙은이는 똥이 더러운 줄도 몰라? 예, 어쩌겠는겨. 늙은 것이 망령이 들어서. 좋소, 가소. 화산대기는 돌아 나왔다. 그새 행여 아들 내외가 깼을까 싶어 조마조마 문간을 들어오며 무심코 들여다본 쓰레기통에 도토리떡이 보자기째 내버려져 있었다. 아이고, 자꾸 시상에 제받을 짓도 했다. 화산대기는 얼핀 들어 치마 밑에다 감추었다. 쓰레기통에는 집세기도 그대로 엎어져 있었다. 어느새 화산대기 눈앞에는 둠의 손자들의 얼굴이 자꾸만 얼찡거렸다. 도토리떡을 흥얼거리고 엉겨들다 죄박히고 때밀려 찌그러지고 우는 얼굴들이었다. 꼴난 거 무슨 차반이나처럼. 화산대기 눈시울에는 어느새 눈물이 핑 돌았다. 해가 한 발쯤 돋았을 무렵 어제와 꼭 같은 보퉁이를 들고 어제와 꼭 같은 집세기를 신은 화산대기는 경주 가도를 향해 걸음을 빨리하고 있었다.